4번 김은주. 그는 1979년 4월 8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별명은 샤프와 도갈룡이 있지만 본인 피셜에 의하면 마음에 들어하는 별명은 샤프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고 이후 계속해서 공격수로 뛰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공에 맞아 왼쪽 눈이 실명 상태에 이르렀으나 본인의 노력과 의지로 축구선수에게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좁은 시야를 극복해낸 인간 승리의 주인공입니다. 동북중학교 3학년에 재학 시절 공에 왼쪽 눈을 맞아 망막이 떨어졌고 시력이 서서히 악화돼 결국 1998년 실명하였습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는데도 프로에서 주전급으로 뛰었다는 건 그만큼 남들보다 더한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했던 대회는 1998년 AFC U19 축구선수권 대회입니다. 당시 이동국과 위력적인 투톱을 이루어 공격진을 이끌었고 결국 대한민국에게 8번째 우승을 선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2년 히딩크가 있었다면 2023년 김은중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승컵